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고 8개월 동안 유튜브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분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. 핫뚜? 자, 본론으로 돌아가서 댓글을 달아주신 128분 중 꽤 많은 분들이 노래방을 찾으셔서 만들어봤습니다. 노래방 마침 쇼핑몰에 이런 침대도 들어오고 리뷰해달라는 댓글도 달리고 혼돈해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곳은 딱 봐도 집 같진 않죠? 생각하셨던 대로 자취방이 아니라 원룸 만들기 사무실 한켠에 있는 쇼룸입니다.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설치기사님입니다. 이 커다란 침대를 혼자서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. 빠르고 친절한 기사님 진짜 감사합니다. 나중에 노래방 놀러오세요. 선생님은 공짜입니다. 핫뚝. 됐는데요. 아, 끝났네. 네, 죄송합니다. 손잡이가 안 들어있네요. 네? 손잡이가 안 들어있어요? 네. 내가 또 다시 올라올게요. 네. 이거 내 침대라고 싶어. 나 못 나와. 와! 바람아! 어이, 어 깜짝이야. 바람아! 시작. 아! 84. 챕터 2 방음 보도 붙이기. 챕터 2 방음제를 인정.
상자에 붙일 건데요. 이 방음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, 얘가 흡음제, 요 검은 색깔이 차음제,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. 양면 테이프. 양면 테이프. 이거를 박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부직포를 엄청 응집시켜놨어요. 이거는 약간 재질이 핵 고밀도 스펀지. 이거를 한번 소리를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색깔이 이쁘다. 그거 이쁘다. 세상에 마사지 파카니. 이런 데나 묶지는 못해. 이게 박스가 종이다 이거. 그렇지. 빡빡 눌러주나. 오, 아, 이 새끼 아까부터. 어머. 좋아요. 구독. 애기야 역대급 프로젝트구나. 쉬운 게 아니었네 이것도. 챕터 3 매트 깔기.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헬스 매트라고 이렇게 쿵쿵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까는 매트예요. 엄청 무거워. 상당히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소음을 흡수해준답니다. 물론 이 안에서는 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완벽한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하여서 이거를 깔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심하니까 여러분은 냄새를 빼주세요. 네, 헬스장이 이런 거 왜 깨는지 알겠다. 이거. 나 뭐다 안 내면 돼요. 저기가. 챕터 4 노래방 물품 채우기. 챕터 5 간판 및 마무리. 왜? 안 잘라도 되는 거 잘라서. 뭐라 전부 내쳤냐. 머리가 간지럽다. 야. 와, 이거 들으려면 노래 존나 잘. 여기에 하나 더 넣어야겠네. 아, 62꺼네.
내 이과인데. 아 이거? 몇 분 방이에요?